욥을 위하여 보았느냐? 자, 이걸 이렇게도 또 적용시킬 수 있어요.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현기를 유의하여 보았느냐? 자기 이름 넣으셔도 돼요. 근데 아마 이런 표현은 안 하실 것 같아요. 현기는 내세울 게 없어가지고.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. 내 종 김유나를 유의하여 보았느냐? 김재희를 유의하여 보았느냐? 자, 교훈이 좀 되죠. 여러분, 하나님은 나를 주의 깊게 보신다는 뜻이에요. 하나님은 나를 자세히 보고 계신다는 뜻이잖아요. 시편 11편 4절에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각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고 계셔요. 잠언 15장 3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의인과 악인을 감찰하시느니라. 하나님의 눈은 어디서든지 살펴보고 계셔요. 그러니까 안전한 거죠. 하나님이 우리를 늘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,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.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. 뿐만 아니라 여러분, 하나님은 여기 앉아있는 나도 자세히 살펴보고 계셔요.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어때요? 감찰하사,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.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요.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시는데 무엇하러 살펴보시느냐?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가 누구인가?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,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,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,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, 오직 복음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질 마음이 있는 사람,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잖아요.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.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고 계셔요. 어떤 죄는 없는지,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,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보고 계시죠? 동태 눈으로 앉아있는지, 아니면 전심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지, 예, 얼굴을 2분의 1을 다 가려놓으니 여러분의 상태를 알 길은 없지만은 그러나 대충 그 분위기 보면 알아요. 저분이 정신이 반 나갔다 싶은 분이. 하나님은 두루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고 계셔요. 여러분, 역대하 16장 9절 이 말씀은 주님의 자녀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신전의식을 갖고 경건하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. 자, 다 보고 있다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? 예. 정신 차려라 그 말이잖아요. 신전의식을 갖고 경건하게 살라는 것이죠.